이래도 인정이 안 되고 저래도 인정 못하는 애가 약자란 말이야. 걔를 죽여. 죽이는 게 뭐야. 인정해. 내가 이럴 수도 저럴 수 없는 약자라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벌벌 떨기만 하는 약자라는 거. 아무것도 마음을 인정 못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약자 마음에 대해서. 약자가 너무 세면 어떠냐면 여러분 망상까지 떨어. 여러분 망상 떤 적 없어요?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을 났을 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래서 어떡하지? 계속 이렇게 망상 떤 적 있을 거야. 두려움이 뜨면 망상을 떨어. 잘못될까 봐. 그래서 그 망상을 이용해서 가끔 집에 전화, 어떤 엄마한테는 전화 와서 아들이 지금 교통사고 나서 엄청 크게 다쳤다. 빨리 돈 입금해라 했더니 그게 이상하잖아. 돈 입금하라는 게 병원 어디니까 와라가 아니라 입금을 해버리고. 너무 두려우면 이 판단력이 상실되는 거야. 그걸 이용해서 극성하는 범죄가 보이스피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자 인정한다는 거, 그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망상 떠는 걔. 걔를 인정 안 하면 정말 그렇게 당하는 거야. 정말 그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날마다 두려워 벌벌 떠니까 걔가 두려운 상황을 만들지. 병 걸리게 하고, 그 약자 인정 안 하면 다 빼앗기게 하고, 가정 파탄 나게 하고, 힘든 일이 생기게 하고, 다 직장도 잃게 하고,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 약자 인정이 돼야 돼. 약자는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죽어도 그거 인정 안 해.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뭐냐, 자기 수치 보는 게 두려운 거야. 자, 대학 시험 봤는데 떨어진 나 보는 게 두렵겠지, 그치? 붙은 나 보는 거는 뭐가 두려워? 그건 자랑스럽지. 수치의 반대는 뭐예요? 자랑이지. 그래서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은 뭐냐면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나와 수치당한 나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 문제예요. 여러분은 100% 자랑스러운 나를 선택해. 그래서 이 마음 공부가 힘든 게 뭐냐면 수치당하고 힘들고 아프고 열등한 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나라고. 그 길로 죽어도 안 가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가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거 알았어요. 심지어 가룟유다를 딱 지목해서 네가 나를 그렇게 했다는 것도 알았어. 근데도 그냥 십자가에 순순히 달리잖아. 왜? 도망갈 수 있었어, 얼마든지. 근데 그렇게 택하지 않아요. 아프고 힘들고 수치당하는 길을 택하게 돼 있어. 그게 에고가 죽는 길이야. 벌써 그 십자가에 달린 나가 수치스럽다는 마음이 올라오면 그게 에고잖아요. 그렇죠? 걔를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럼 당해버려야 돼. 여러분이 에고를 죽이는 방법은 수치스러운 나를 저기 황토방에 가서 혼자서 수치스러워, 우리 남편이 날 때렸어, 두려워요,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그냥 수치당하는 쪽으로 가서 그걸 인정하는 거야. 수치당해서 처맞고 눈뜨긴 시퍼런 이 나를 나라고 인정하는 거라고. 친구를 만났는데 걔가 아유 너 잘 살지? 그러면 대부분 동창회 가서 여러분 자기가 돈 없고 수치당하고 이렇게 산다는 거 얘기 안 해. 불쌍하게 살고 자기 수치가 클수록 수치스러운 내 모습은 인정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화장으로 싹 가리고 가서 밍크코트 자랑하면서 우리 남편이 날 엄청 사랑해준다고, 나 버리고 딴 여자랑 바람피고 날 때리고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지.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잘 산다고 이렇게 얘기해.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그걸 감추고 자랑질을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심지어는 그 자랑질하는 나도 수치스러우니까 그걸 버리고 겸손한 척하면서 자랑 안 하는 척하면서 해. 아우 아들이 이번에 좋은 데 들어갔다며. 아이 뭐 그냥 그렇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정말 그 어떻게든 수치를 안 당하려고 자랑하면 자랑질한다고 수치당할까 봐 또 그것도 못하는. 그걸 좀 봐 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자랑질하는 내가 수치스러우면 막 해야 돼 자랑질을. 그래서 하고 나면 이제 엄청 두렵고 이제 막 올라오겠지. 안 당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수치당해서 그냥 죽어야 돼. 얘기해야 돼. 내가 이렇게 나쁜 일.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래요. 병을 자랑하고 다녀요. 고친다. 그게 뭐야? 병 걸린 게 자랑은 아니죠. 수치스럽잖아. 근데 그걸 자랑하고 다녀야 된다. 그 왜 그래? 수치를 인정해서 수치 당해야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거 다 얘기를 해야 돼. 예전에 제가 이혼하고 나서, 요즘은 뭐 이혼 뭐 한두 번씩 다 해, 그치? 돌싱이 뭐 그치? 이혼 딱지 붙이는데. 요즘 그 옛날 제가 이혼할 때만 해도, 그때가 언제야? 벌써 15년 전이지. 그때만 해도 이혼한 게 되게 수치스러웠다고. 그래서 누가 물으면 이혼한 걸 얘기를 못하거나 감추거나 이럴 텐데 난 아무렇지 않아. 이혼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혼한 게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어요.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오히려 나 수치스럽지 않다고 평범하게 얘기해버린 거야 그냥. 아 여기 와서 청산하는데 그게 그렇게 수치스러운데.
버림받았다는 거잖아. 어떤 남자한테 버림받았다는 거잖아. 가정 없는 여자고 보호받지 못한 여자라고 느끼고 있는 거야, 여자가. 너무 수치스럽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성욕이 올라올 때 왜 그렇게 수치스러워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을 때 아이고 식사하셨어요? 이렇게는 물어보지만 섹스하셨어요? 이렇게는 안 물어보지. 어젯밤에 무탈이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수면욕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어제 섹스는 무사히 하셨나요? 뭐 이런 건 안 물어보지. 수치스러운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분별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어제 제가 그림 그렸어. 여러분의 수치의 핵심은 성이잖아. 수치당할까봐 두려운데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성으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그래서 창녀 같은 자기 여자를 보는 느낌이야. 성욕이 올라오면. 그래서 아닌 척해. 성욕을 무시하고 자꾸. 남자들도 그 성욕이 올라서 어떤 여자 보고 저 여자 이쁘다고 성욕이 올라오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쁜 여자 보고 아주 몸매도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성욕이 올라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뭐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아요? 내가 아주 더러운 놈이구나. 여자를 겁탈하는 놈이야. 성폭행범이야. 이렇게 올라와. 자연스러운 욕구인데도. 그래서 그거를 수치주고 버려. 수치스럽다고 생각해. 그 마음이. 어떤 마음도 수치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도 나쁜 마음이 아니야. 그냥 마음일 뿐이야. 그걸 인정하면 되는데 그게 수치라고 느껴. 그리고 그 수치를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수치당해. 세상 사람한테 수치를 인정받아. 수치로 인정이 아니라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존재로 아주 인격적이고 고상하고 인품 있는 존재로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 그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군. 근데 너 그런 인간이구나. 이런 말 들을까봐 두려워서 그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약자 때문에 버려. 어떤 마음이든 그 마음이 뜰 때 약자 마음이 올라와.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게 약자거든. 수치당하면 약자가 돼. 세상 사람이 버리니까. 범죄자, 제일 약자죠.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치? 그건 대통령도 못 피해가. 세상 사람한테 수치당하고 비난받으니까 한순간에 대통령이 범죄자 돼버리잖아. 가장 약자죠. 가장 약자. 세상에서 격리돼. 그런 존재 될까봐 두려워서 마음을 인정 못하는 거야.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수치스럽다고 느끼는 순간 약자의 수치가 올라와. 약자라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약자 될까봐. 그럼 수치는 최약자를 의미해. 그래서 예수의 골고다의 십자가에 그 못 박힌 그거는 자기를 그냥 수치당한 약자로 그냥 생각해봐. 그냥 죽음이에요 그게? 다 벌거벗겨져서 달랑 천 한 장 걸치고 손발에 다 못을 박는 그런 수치스러운 다 침을 뱉고 그냥 돌을 던지는 그런 수모를 당하는 약자로 자기를 그냥 떨어지게 한 거야. 엄청 용감해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 수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세상 최고 강자인 거예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 그 약자가 있는 한 강자가 아닌 거야. 괴로움을 겪잖아.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어. 그 약자를 죽이는 방법은 없애는 방법은 내 수치를 인정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그래서 다 고집에 애군 거야. 애구가 절대 인정 안 해. 약자 안 되려고 수치당한 약자 안 되려고 절대 고집 부리면서 나는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인정 안 해. 그러니까 그 마음이 뜨면 버리는 거야. 특히 가장 큰 수치가 성이거든요. 그 여러분 너무 두려우니까 오늘 아침부터 성이 뜨더라고. 어제 밤부터 떴어. 남자들 그래서 여자 보고 너무 예뻐서 가서 이렇게 얘기할 자신 있어? 너무 예쁘네요. 성욕이 올라와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귓방울 요도마죠. 그리고 제가 그랬다 그러면 저 새끼 저거 아주 성폭행범이다. 저 아주 더러운 인간이야. 이렇게 낙인 찍히잖아. 그치? 그 숨기고 그 마음을 인정 못하는 거. 수치지고 버려. 여자들도 똑같아요. 성욕이 올라오면 창녀 같은 나. 이걸 얘기하면 그리고 심지어는 부부관계에서도 남편한테 아니 그럼 남편 보고 섹스해달래지 지나가는 사람 보고 섹스해달래요? 내 남편한테 그런 얘기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여자들은 욕구가 올라와도 참아. 남편은 두고도. 이상하잖아. 여보 오늘 섹스합시다를 못하는 거야. 나 한번 안아주세요. 이걸 못하는 거야. 아니면 수치 모르고 대놓고 하든가. 대놓고 한다는 건 어떤 거야? 좀 살짝 부끄러운 척하면서 해야 되잖아. 어? 근데 아예 대놓고 오늘 밤 나 안아줘야 돼? 못하면 알지? 죽인다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 어떤 왔던 아기 하나가 뭐라 했냐면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자기랑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성불구가 됐대요. 그래서 30년간을 섹스를 못하고 이혼한 거야. 남편이 아무리 고치려도 안 된대. 근데 그 남편이 딴 여자랑 결혼해서 잘 산대. 그런데 그럼 그 여자는 섹스 안 하고 살까? 이렇게 묻더라고 나한테. 그게 내 궁금하대. 그래서 잘하고 살아.
문제는 당신한테 있어. 당신이 분명히 수치졌을 거야. 그 남성을. 왜? 내 여자를 수치주는 사람은 남의 남자를 수치줘. 성을 좋아하는 내 여자를 수치주잖아? 그러면 상대의 남자도 수치줘요. 그 물어봤어. 그랬더니 자기도 그 섹스하는 자기. 성적으로 그렇게 남자하고 섹스하고 성욕 올라오는 자기에 대해서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수치주는 그 파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리를 하고 났는데 신혼 첫날 밤에 남편한테 수치준 거지. 뭐라고 수치줬을까요? 끝나고 나서 너무 수치스러워. 이렇게 섹스를 좋아하고 한 나를 내가 즐겼다는 거를 이 남자한테 들키는 게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당신 별로더라? 크기가 작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그게 들키는 게 수치스러워. 내가 그걸 좋아하는 마음을 들키면 저 남자가 날 수치줄 것 같아. 너 청녀지? 너 여러 남자한테 잤구나? 너 그렇게 좋아하냐? 이럴까 봐 나 안 좋아했다고 얘기를 한 거야. 자기 방어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자기 방어를 하려고 하면 자기 방어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 왜? 우리는 방어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자기 방어를 하려다 남을 상처 주는 게 수치야. 내 수치를 안 보려고 하면 반드시 남을 핥히게 돼 있어. 내 수치 안 느끼려고. 이 남자한테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워. 그럼 벌써 발톱을 세운 거야. 이때 그냥 당해야 돼. 그래, 창렬 아픈 마음 느끼고 수치 당할까 봐 두려운 이 약자 인정해야 되는데 발톱을 세고 남편한테 그런 거. 아유, 사이즈가 별로더라? 별로,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 남편이 부인만 보면 수치당할까 봐 얼마나 두려워. 너무 두려우니까 성불궁 안 되냐고요. 약자가 되는 거지. 끝내 이혼하고. 그 이 여자한테만 그런 거지. 딱 발톱 세움. 여러분 자기 수치 안 보면요. 백발백중 남 수치 줘요. 자기 수치 보는 두려움을 인정해야 돼. 자기 수치 보는 게 두려워서 고집 부리면서 자기 수치를 인정 안 하면 수치 당할까 봐 두려운 아기가 상대를 이렇게 딱 건드려. 스크래치를 낸단 말이야.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이 그 성에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움이 제일 심해. 그래서 제가 그림 그렸어요. 요새 헤라 시리즈 그리죠. 이렇게 로고로. 그렇죠? 순결한 헤라. 또 뭐 숨은 그림 찾기. 나를 찾아봐 헤라. 뭐 해서 막 이렇게 헤라 그려요. 빛나는 헤라. 근데 어제 그린 헤라 뭔지 알아맞혀봐. 성수치 헤라. 어제 그린 헤라. 창녀 헤라. 궁금하지 않아? 가는 길에 봐요. 창녀 헤라 어제. 그리고 어제 잔인한 헤라. 악마 헤라. 장난꾸러기 헤라. 이렇게 그렸어요. 어떤 마음이든 그거를 나라고 인정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인정하면 너 그런 인간이야?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인정을 못하길래 요즘 이제 막 잔인한 시리즈 아픔. 근데 여러분 속에 아픔을 인정 못하는 거야. 아픈 그림 그리잖아. 댓글이 엄청 달려요. 요번에 날마다 죽음의 공포로 떨며 살고 있는 에고를 그렸어. 여러분 다야. 우리 모든 에고가 날마다 죽임당할까 봐, 공격당할까 봐, 미움당할까 봐 두려움에 벌벌 떨며 살고 있는 에고잖아. 그 그림을 올렸어. 여기다 칼을 딱 박고 여기서 못을 확 오고 눈이 이렇게 시퍼런 그 여자가 그래서 그랬더니 댓글이 27개나 달고 다 좋대. 그래서 내가 저 마스터 아가들한테 아가들아 이거 굿즈 만들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굿즈 안 만들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나도 안 팔려요. 그 그림을 보고 느껴지긴 하는데 그 존재가 나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응? 왜? 인정하면 내가 약자 될까 봐,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사람들이 너 그런 인간이야? 날마다 그렇게 저렇게 약자로 떨면서 살아? 이렇게 비웃을까 봐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인정 안 하면 백날 풀어도 소용없어요. 그 존재가 나라고 인정을 해야지 빤히 알면서 인정을 안 해? 척키 그림도 그것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마스터 아가들이 굿즈를 많이 만든 거야. 이 메탈 액자랑 뭐 이게 티셔츠랑 안 사는 거야. 왜? 보고 느끼고 청산용으로 이용을 하고 싶은데 그가 나라고 인정. 그게 핵심이야. 그가 나라고 인정해야 돼. 인정 안 해주니까 그 죽고 싶은 여자, 불쌍한 남자, 죽고 싶은 남자가 계속 올라오잖아. 네가 나라고 인정할 때까지는 안 떠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주고 보고 느낀대. 이러면서 청산한다고. 느끼고 확 버리지. 그 느끼고 느꼈어. 됐어. 청산했지. 이제 너 꺼져버려. 너는 내가 아니야. 이래버리지. 그 인정이에요? 인정 안 해주는 거잖아. 기꺼이 너 네가 나야. 이렇게 벌벌 떠는 겁쟁이 네가 나야 해줘야 되는데 두려움을 잔뜩 느껴. 자 이제 충분히 느껴졌지? 꺼져버려 겁쟁이. 탁 버려. 나는 겁쟁이 아니야 이러고 나 용감해 이러지. 그 첫기가 안 팔리는 거야. 보고 있으면 또 무섭고 그러니까 갖다 집에다 이렇게 걸기가. 그게 귀여워지고 나라고 딱 인식이 돼야 돼. 그게 강자야. 어떤 마음도 받아들인 사람이 강자야.
그래야 상대가 훅 치고 들어왔을 때 아무렇지도 않는 거지. 너 여자 그렇게 밝히냐? 이랬을 때 벌써 덜덜 떨면서 아니거든요. 이러면 그게 벌써 두려운 거지, 그치? 그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성으로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아기들이 대부분 하는 짓일 거야. 그냥 아예 그 자체가 돼서 집착해. 자기가 밝히는 줄도 모르고 밝혀. 남자 아기들, 응? 자기가 알겠지? 누군지. 너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는 됐고 나머지 아기들 양심이 있으면 잘 봐. 그냥 그 자체가 돼서 여자를 그렇게 하면서 확 버려버려. 어느 순간 아니라고. 자기 행동과 한 행동과 그 행동을 한 자기를 분리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봐. 아우 저 여자 되게 밝히네. 맨날 여자 딴 여자 태우고 다니네. 아우 저렇게 좋은가? 근데 자기는 다 이유를 대. 변명 핑계를 일간해. 물어보면 이래. 아 그게 아니라 도와주고 싶어서. 꼭 왜 여자만 도와주고 싶을까? 응? 그냥 인정을 해. 그래 나 남자 여자가 너무 좋아서요. 아우 미치겠어요. 뭐 이런 내가 너무 두려워요. 이래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두렵다고 하면서도 또 인정을 안 해. 그런 남자가 나라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여자가 나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성을 밝히고 어?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어? 남자만 보이고 막 아 나라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이 제일 많이 드는 게 성이거든. 그 다음이 돈이에요. 성까지 가지도 않은 거야 아직. 보이스피싱 당하고 돈 뺏기고 성까지 안 간 거야. 성까지 가기 전에 빨리 얼른 여기서 마무리해야 돼 우리는.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을 빨리 인정을 해서 어? 돈에서 마무리해야지. 성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또 성범죄자 나와 이제. 어? 성폭행범, 성추행범 나오고 성으로 무리일으켜서 제발 9시 뉴스에 안 나와야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데 요새 그림 수발들러 저기 누구야? 저기 혜원아기랑 혜원아기가 많이 와요. 그 아기들이 잘 들어주고 있는데 아기가 내가 쟤 때문에 웃겨갖고 뭐라냐면 쟤도 성관념이 세거든요. 바바리맨이 중학교 때도 그렇게 와서 자기한테 그렇게 보여줬대. 그러면 그걸 뭘 의미하는 거야? 저긴 그걸 모르더라고. 얘 그걸 뭘 의미하니까 글쎄 말은 이상해 죽겠어. 나는 진짜 왜 이렇게 나한테 와서 보여주는지 으악 하고 도망가고 있지. 그리고 자기는 싫다고 생각한 거야. 그 어떤 여자가 있었을까 무의식 속에. 남자 성기가 없어서 자기를 성불구 장애인이라고 느끼는 여자. 빼앗긴 여자. 남자가 되고 싶었는데 못된 여자. 둘째 딸이에요. 아들 원했지. 맞대. 남자가 바바리맨이 보여줄 때 이렇게 보여준 거야. 짠! 너는 없지? 짠! 너는 없지? 난 있어! 대단하지? 보여준 아기들은 잘 봐. 다 그거야. 되게 자기를 수치줘. 있어야 될 게 없다. 꽃이 없다고. 응? 근데 그걸 인정 안 해. 절대 인정 안 해. 수치스러워서. 그런 거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꽃이 없어서 슬퍼요. 뭐 이런 얘기하면 수치당할까 봐 두렵지. 갖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저기한테 짠짠 보여준 거야. 그리고 남자한테 너무 사랑받고 싶은 여자를 인정 안 하니까 상대 남자가 보여주는 거지. 대학 때 시를 썼대요. 자기 시를 쓰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그래 의외다. 맨날 남자 죽이고 싶어하는 애가 시를 다 썼어? 이제 그랬더니 남자를 죽이고 싶어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야. 남자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남자 앞에 있으면 사랑받고 싶은 내 여자가 그냥 떠버려 자동으로. 그러면 그 여자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죽이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 여자를 나라고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남자 앞에 쓰면 뜨는 두려움과 죽이고 싶은 마음은 다 내 마음을 보고. 남자들도 똑같아. 여자 앞에 쓰면 두려운 거 뭐야? 너무 섹스하고 싶고 이 여자를 너 이 여자한테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이 뜨면 그걸 들킬까 봐 두렵고 그걸 죽여버리고 싶은 거지. 뭘 그 여자가 두렵고 뭐 그 여자가 뭐 힘이 내가 더 센데. 다 지 마음밖에 없는 거야. 지 마음을 죽이고 싶고 지 마음이 두렵고 지 마음이 믿고 다 그건 거예요. 근데 그 시를 썼는데 그 당시에 시를 좀 유명한 사람이 저기한테 자기 시를 배워보겠냐. 그래서 월 30만 원인가를 주고 가서 이제 시를 배웠대요. 근데 밤에 전화를 해서 자기 죽고 싶다고. 벌써 꼬시려는 작업이지 그게. 죽고 싶은데 뭐 이야기한테 전화한다고 뭐 응? 죽고 싶은데 자기 뭐 어딘데 와줄 수 있냐고 술 먹으면서 전화했더래 밤에. 그렇게 작업한 거야. 근데 저 아기가 더 놀라워. 발응이 뭐라고 했을까. 보통 여자들은 넘어간다 그래서 아 죽으면 안 되죠. 아 왜 그러세요. 아 끊으세요 라든가 뭐 이렇게 했는데 저 아기가 그랬대. 그냥 죽어라.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전화했는데 그냥 죽어라래. 그래서 내가 그림 그리다 빵 터졌어. 웃겨갖고 너는 진짜 너무 인정물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너무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쳐 죽어 그랬대. 사랑받고 싶은 상대 남자의 마음을 못 느꼈겠어?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이잖아. 내 그 마음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세상 사람들한테 들키면 너 그렇게 사랑받고 싶니? 아우 남자 사람 그렇게 구걸해? 창녀 같다 이럴까 봐 수치당할까 봐 너무 두려운 약자가 뜨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약자를 죽이고 싶은 거지. 응? 근데 그 시간이 흐르고 나서 요새 왜 얼마 전에 미투 운동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거기 텔레비에 나왔더래. 그 자기 가르쳤던 시인이 딴 여자들한테 그렇게 작업을 해갖고 넘어뜨린 여자가 있나 봐.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이제 고발을 했겠지. 응? 가장 두려운 거야.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성은 맨 마지막인 거야. 그 성 대신에 집착하는 게 돈이에요. 너무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약자를 인정 안 하면 자꾸 그게 뜨이면 집착하게 돼 있어. 두려움 안 보면 집착하게 돼 있어. 여러분 자꾸 사람이 무엇인가 집착해야 돼. 왜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있을 때보다 가방이라도 이렇게 안고 있으면 어때? 든든하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엄마가 그랬어. 남편이 안 올 때 옛날에는 너무 두려웠대요. 옛날에는 여자 혼자 TV도 없고 교통도 끊기고 뭐 밤에 통금도 있고 하는데 남편이 안 오면 이제 무서운 거야 여자들이. 근데 애를 낳고 나니까 애가 갓난쟁이잖아.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기인데 그 애기라도 이렇게 누워있으면 든든했대. 뭔가 집착하는 거야. 애기한테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의지하게 돼 있어. 깨닫기 전까지는 다 의존하게 돼 있는 게 약자 애고예요. 그 약자를 들켜서 수치당할까 봐 두려우니까 뭘 뭔가 집착하고 의존하는데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게 의존을 보이는 게 돈이지. 왜? 사실은 성에 의존하고 싶은데 성은 너무 두려워. 남자 여자한테 의존하는 자기 보는 게 왜? 수치당할까 봐. 의존한다는 건 뭐예요? 집착한다는 거고 집착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섹스하고 싶고 결국은 거기까지 간단 말이야. 근데 그 섹스 성은 어때요?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수치를 당하거든.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가고 돈에서 지금 그래서 돈이 막 극성을 부리는 거야. 여기저기 돈 사고가 터지는 거야. 근데 내가 빨리 이제 요거 끝나면 우리 마스터 아기들 막 집단으로 넣어서 요번에도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그 약자가 나라고 인정을 날마다 두려워. 무슨 행동할 때마다 두렵지 않아? 행동할 때마다 너 그랬지. 수치당할 날마다 올라오는데 그 약자가 나라고 이렇게 두려워 덜덜 떠는 이 열등이 이거 찌질이 대통령이 뭐 왕이면 뭐해 맨날 하, 어떤 일이 생기 이 약자 이게 나야. 열등한 나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야.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남이 비난하는 걸 어떻게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인정 안 하니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청산을 빨리 시켜야 성까지 안 가. 성까지 가면 진짜 9시 뉴스 나온다 진짜 누군가. 응? 그리고 뭔 일이 터져. 성에 집착하게 돼 있어. 마지막은 성이거든. 이 죽을까 봐 벌벌 떠는 열등 애고가 집착하는 건 성이에요. 사실은 마지막은. 그래서 성에 대한 집착이 끊어져야 다 끊어진 거야. 성으로 수치당하고 기꺼이 뭐 창녀지 성폭행범이지 해도 다 인정이 되고 더 이상 남자 여자 사랑에 집착하지 않을 때. 그걸 끊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여러분? 나는 결혼도 했고 애도 낳았고 이제 막 이혼도 두 번 해서 두 번 결혼한 여자 딱지가 붙었어. 그래서 내가 누가 그랬더라? 혜로 엄마 이제 두 번이나 왔다 돌싱이 됐네요. 그래서 내가 예 저기 헐리우드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8번 결혼했으니까 나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장난을 쳤거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에 대한 집착을 끊는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을 끊는데 여러분 제가 꿈으로 그걸 청산을 많이 했거든요. 1년 동안 밤마다 꿈을 꿨어. 어떤 꿈을 꿔? 가위를 들고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은 여자 목을 자르는데 목을 자르면 잘려져야 되지. 끊임없이 목이 나와. 그래서 계속 이렇게 끊는 거야. 이렇게 옷감 자르듯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그럼 깨고 나면 그게 끝이 나야 죽은 거잖아. 깨고 나면 이렇게 끊다가 깨. 아침에. 밤새도록 꾸는 거야. 고무줄 같아. 그리고 그걸 어느 날 이렇게 이게 모가지를 이렇게 뛰려고 죽인다 너를 이러고 꿈에서 하는데 이게 이렇게 쭉 늘어나. 그래서 다시 붙어. 미쳐버리는 거죠. 그 집착이 얼마나 질긴 줄 알아요? 버렸다고? 뭘 버려? 버리기는. 응? 어마어마한 집착사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은 마음의 에너지 안 보인다고? 당해봐. 여러분이 한번 집착사기 한번 당해보면 학을 뗄 거야. 자기가 어떤지 모르는 아기들 있어. 자기 집착사기가. 날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아기가 얘기하는데
자기 언니의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 첫째 아들은 정신병자가 돼서 40대가 넘었는데 집구석에서 안 나가고 두 번째 아들은 서울로 경찰이 돼서 서울로 전근을 갔는데 전화도 안 받고 부모를 버려버렸대. 너무 집착당해서 괴로우니까. 이 딸은 여덟 번째 딸로 태어나서 아들이 못된 한이 너무 커.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을 보면 모든 집착이 올라와. 젖꼬추 너무 자랑스러운데 또 빼꾸시키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온통 집중돼 있대. 아침 6시면 전화를 한대. 아들 뭐 했어? 아들 오늘 뭐 해? 오늘 뭐 먹어?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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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어느 전화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겹다. 아들 없는 셈 쳐라. 나 네 아들이 아주 지긋지긋하다. 이제 안 하겠다. 막 욕을 하면서 이런 폐륜 아들을 버려버려. 제발 좀 날 버려달라. 숨통이 막힌다. 이러고 끊었대요. 그럼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해. 아니 뭐 몰랐다고? 마음의 집착은요 여러분 그 끈적끈적한 에너지는 가 있는 거야. 상대는 너무 괴로운 거야. 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는 그걸 너무 느껴요. 왜냐면 딸 셋인 집안에서 난 아들 노릇했거든. 끝까지. 근데 저희 엄마 아빠가 저에 대한 기대와 집착이 사실은 대학 때 교수님이 저 예일대로 유학 보내준다고 풀브라이트 장학금도 이렇게 써준다고 철학적 마인드 있다고 하면서 전과를 해서 거기를 가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자기가 후계자로 키워준다고 했어요. 인지 교수님이. 근데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가 모르는 줄 알아? 나보고 너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으라고. 나 없으면 못 사는 거야. 그게 뭐냐 이렇게 의존하는 애기인 거지 엄마가. 근데 막 그렇게 집착하는데 너무 불쌍해서 그걸 못 죽인. 확 죽이고 갔어야 돼 그때. 알아서 살아. 나 없다고 죽지 않거든. 그치? 그래서 내 꿈을 이뤘어야 되는데 그때 그 말에 그냥 포기하고 그냥 약사해서 그냥 집을 계속 벌어 먹이고 계속 엄마는 그냥 그 집착하는 열등이 상태로 사는 거야. 그래서 사고를 쳤어요. 말년에 사고 쳤어. 늦게. 왜냐하면 그 집착 에너지가 너무 괴로우니까 반항하고 막 사고치는 아기들을 난 다 이해하는 게 내가 그랬거든. 결혼 후에 사고쳤어. 막 엄마 속을 있는 대로 해서 엄마가 정말 날 붙들고 이러더라고. 내가 네가 이럴 줄은 몰랐다고. 너무나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기대에 다 부응하다가 집착을 계속 그거를 죽이지 않고 자기 집착을 죽여야 자식이 잘 되는데 부모는 그걸 몰라. 집착하고 기대하는 게 에너지라는 걸 몰라. 그게 얼마나 상대를 괴롭게 하고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이 두려운 에너지를 안 느끼려고 걔한테 이렇게 딱 붙들고 늘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되게 힘들어요. 상대는 마음으로 되게 부담스럽고 보이지 않지만 그게 엄청난 고통인데 그걸 모르는 거야. 내가 뭐 했다고? 이렇게 그 마음 에너지가 단대. 그럼 그 아기는 그게 힘드니까 반드시 사고쳐. 내 이렇게 사고치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머리는 모르는데. 그만 기대 버려. 나 이런 놈이야. 나 이렇게 못났어. 그냥 그만해. 이제 그만해. 포기해 그냥. 나에 대해서 포기해. 나에 대해서 포기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망가뜨려버려서 포기시키는 거야. 그 집착이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부모는 그렇게 하는 것도 몰라. 자기 집착을 본 적이 없으니까. 마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한 거죠. 저를 그냥 모든 식구들이 다 엎혀갖고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그냥 막 사고를 쳤어요. 막 사고 쳤어요. 이혼도 확 해버리고 막 바람도 막 피우고 막 기대하지 마. 기대하지 마. 이제 나한테 뭐 요구할 수 없는 지경까지 내려갔는데 야 우리 엄마 막강해요. 내가 이혼하고 진짜 알거지가 됐어. 알거지가 되고 병도 두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나한테 의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애고가 포기했어. 아 이래도 나에 대한 집착을 못 놓는구나. 그래서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약국 가서 다시 돈 벌어서 다시 부양하고 다시 그분을 맞춰야 될 지경에 이른 거야. 내가 그걸 못 버리 그거를 그분이 못 버리더라고. 엄청 셌죠 우리 엄마의 집착이. 그분이 있었으면 아마 내가 이 마음 공부하러 못 들어왔을 거야. 부양하고 하느냐고. 본래가 그냥 데려가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길로 이제 올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엄청나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미친 짓을 했지? 나는 그게 의문이 안 풀렸는데 그거 알았어. 그 집착과 기대. 온통 나만 쳐다보고 매달리는 그게 아버지와 엄마 둘 다. 그게 막 너무 힘들었다는 거. 난 머리를 모르고 아 나는 그게 사랑받는다고 좋아했어. 큰딸이라 이렇게 사랑받는다고. 근데 그 집착에 살기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 건지 무의식 속에 그 에고는. 본인도 의지하고 싶고 집착하고 싶거든 부모한테. 근데 부모가 여지를 안 줘. 애기한테 태어나서부터 계속 그렇게 해버리니까 힘드니까 그냥 그래버렸다는 거.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어디다 쓰는 줄 알아 여러분이? 그 집착 무서운 살기를?
부모한테 쓰다가 대부분 자식한테 쓰고 저기 결혼할 때 이성한테 쓰고 이성한테 쓰다 그 다음에 자식으로 옮겨가. 그래서 그 순문으로 망가져. 자기 집착을 끊어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완전하게 자라. 그 에너지를 전부 그 집착을 방어하는 데 쓰고 있다고. 아기들이. 그래서 어디에도 집착하면 그거는 살기고 엄청난 미움이고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야 상대에게. 그래서 그 집착하는 나, 열등한 나, 아무것도 못해서 누구에게인가 집착 안 하면 살 수 없는 나를 죽여야 돼. 죽일 때 죽이는 방법은 내가 약자라는 거. 이게 수치당할까 봐 날마다 두려움에 떠는 약자라는 거. 여러분 날마다 하잖아. 그러면서 외면하잖아. 날마다 내 말 한마디 할 때도 수십 번 생각하잖아. 이 말을 했다가 할까 말까 말을 못한 아기는 왜 그래. 이 말을 하면 아, 수치당하겠지? 이 말 해야 되나 안 해야 돼? 하고 나서 한마디 들으면 아, 수치당했다. 너무 두려워.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계속 그러고 있잖아. 말 한마디도. 응? 대학에도 뭐 어디 진로 정할 때도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나를 어떻게 수치 줄까. 그 약자가 날마다 뜨잖아. 근데 그게 나라고 인정 안 하잖아. 거기에 딸려다니잖아. 그게 가짜 에고인 나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고집 부려. 너 그렇게 남자한테 남자 좋아하고 너 그렇게 여자 좋아하고 너 그렇게 의존하고 집착하지? 그럼 난 아니라고. 그럼 여러분은 득도한 거지. 애고가 아닌 거지? 깨달은 사람이요. 거의. 깨닫기 전에는 반드시 집착하고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돈하고 성에 가장 집착하는데 성은 마지막. 너무 무서우니까 티를 안 내. 집착하는데 자기 자신도 속여.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집착하는 줄도 몰라. 근데 돈은 조금 알고 있어. 돈 사고가 친 거야. 이제 한 번 더 하면 성에 사고지. 사고가 나는 거지. 성에 대한 집착을 한번 인정해 보세요. 근데 그걸 인정하면 수치당할까 봐 너무 두려워. 내가 너 없이 못 산다는 거 인정하려고 하면. 절대 끝까지 인정 안 하면서 질깃질깃하게 집착하는 거. 그걸 인정하고 그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약자. 이렇게 두려워서 내가 인정을 못했구나 이 마음을. 이 마음을 인정 못하는 이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약자를 나라고 인정해서 다른 마음들도 올라올 때마다 인정해야 돼. 내가 감추고 싶은 마음은 그걸 나라고, 그 존재를 나라고 자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여자분들 창녀가 나라고 인정하려고 해봐. 사람들이 너 창녀지? 네 창녀입니다 하고 그 창녀가 나라고 인정하려고 하면 마음으로 너무 두려워요. 수치당할까 봐. 창녀를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너 창녀지 할 때 웃으면서 네 그냥 그런 수치스러운 여자가 납니다 하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두려움이 안 떠야 되는 거야. 약자가. 약자가 뜨잖아. 벌써. 수치당할 각오라고 그냥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게 나라고 인정할 때는. 그때 그 두려움이 청산이 되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약자 청산이에요. 어떤 마음이든 약자가 뜨거든. 자기가 들으면 가장 약자가 뜨는 말이 있어. 내가 물어볼까? 이야기는 어떤 말 들으면 가장 약자가 떠. 너 여자지. 여자지 하면 이미 여자 자체가 수치로 느껴, 그치? 여자가 수치가 아닌데 수치로 느껴. 그래서 수치는 싫어. 존경받고 싶어. 그럼 여자의 반대는 남자야, 그치? 근데 남자지 하면 그러면 안 수치스러워? 너 남자지, 그래서 수치스럽지?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야. 남자지 하면 안 수치스러우면 남자를 해도 되는데, 남자지 해도 수치스러워. 응?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 에고의 머리로는 여자일 수도 없고 남자일 수도 없어. 방법은 여자지에도 아무렇지 않고 남자지에도 아무렇지 않아야 돼. 그러려면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에고를 나라고 인정하고 죽여야 돼. 걔를 인정해야 돼. 그래서 여자도 돼도 괜찮고 남자라고 해도 아무렇지 않아야 돼요. 어제 왔던 그 맨 가생이 앉았던 아기 알죠? 그 아기가 세 번 놀랬잖아 내가. 처음에 이렇게 얼굴을 보는데 머리를 길게 묶어서 빨간 리본으로 그러면 여자인데 얼굴이 너무 남자같이 생겼더라고. 그래서 난 예술가구나. 예술가라 머리를 기른 거야. 그리고 남자 맞죠? 이랬어요. 근데 목소리를 대답하는데 네 맞아요 이렇게 하는데 여잔 거야. 그래서 내가 오 여자네 이랬어. 그랬더니 거기서 또 놀란 거야. 아니라고 남자라고. 목소리. 그러니까 왜 여자도 인정 못하고 남자도 인정 못하니까 이런 지경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야. 아주 이상해진 거야. 여자라고 들어도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 뜨고 그 약자가 뜨고 남자라고 해도 약자가 뜨고 마음을 보는 그 약자 마음이 그 약자가 나라고 인정을 해야 돼. 이렇게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여자할 수도 없고 남자할 수도 없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잖아.
사면이 다 막혔다고, 은산철벽이라고. 그때 두려워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하는 나를 인정해버려야 돼. 그럴 때 어떻게 돼? 무너져버려, 은산철벽. 그러면서 여자라고 해도 네, 남자라고 해도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자, 너 가난뱅이지? 그러면 벌써 약자 뜨는 아기들이 있어. 수치당할까 봐. 너 거지지? 너 돈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친구 그 집이 좀 가난했거든. 근데 친구 엄마가 옷 사준다고 내 친구를 데리고 가는데 나보고 잠깐만 같이 가재. 갔다가 이제 걔랑 어디 갈 일이 있었어. 도서관에 갔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귀신인 거야. 막 이러는 거야. 옷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건 아무나 못 산다. 가난한 사람은 못 산다. 이랬어. 가난한 사람은 못 산다. 치명적이죠? 가난한 거 들킬까봐 두려운 애고를 건드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돈도 없는데 그걸 막 무리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동생이 그 친구가 막 말려서 엄마 사지마 사지마 하는데 아니야 사야 돼. 마음에 들어. 막 이러면서 너 나 무시하니 이거지. 나 돈 없다고 무시하니 이게 올라온 거야. 막 사는 거야. 그게 뭐야?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약자를 임을 인정을 안 하니까 나는 약자 아니거든 하고 사버린 거야. 그리고 집에 와서 그거 할부로 갚느냐고 똥을 쌌어. 그러면 그 아기가 가난뱅이를 인정 못하는데 부자는 인정할까? 당신 부자죠? 그래도 두려울 거야. 부자가 아니니까.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이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약자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 자기를 가난한 자기를 인정할 수도 없지만 부자인 자기도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날마다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애고는 날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갈팡질팡. 이렇게 하면 이게 걸리고 저렇게 하면 저게 걸리고 이래도 인정이 안 되고 저래도 인정 못하는 애가 약자란 말이야. 걔를 죽여. 죽이는 게 뭐야. 인정해. 내가 이럴 수도 저럴 수 없는 약자라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벌벌 떨기만 하는 약자라는 거. 아무것도 마음을 인정 못한다는 거. 인정을 해버려. 그러면 가난뱅이지. 그래도 가난뱅이 맞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 100억대 부자도 한 100만 장, 1000억대 어? 조단이 100만 장자 앞에 가면 가난하잖아. 네, 가난합니다. 너 부자지? 그러면 내가 뭐 한 1000만 원 가지고 있어도 10만 원 가진 사람보다는 부자잖아. 네, 부자입니다. 둘 다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다 가진 거야. 아무리 여자라도 남성성이 안에 있기 때문에 헤라 엄마는 어떻게 보면 몸은 여자인데 거의 6대 4 정도로 남성성이 6이고 여성성이 4예요. 남성성을 6으로 쓰지. 그래서 우리 마스터 아기들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 남성성을 쓰니까 되게 강해요. 한번 말이 떨어지면 반드시 해. 모가지가 떨어져도 해버려. 그리고 추진력이 세요. 팍 해버리지 뭐 질질 세고 그러지 않아. 그리고 꺾을 때도 한 방에 팍 죽고 그렇게 가리키고. 그래서 따르는 거지. 리더십이 남성성 양성을 안 쓰고 음성을 쓰고 이렇게 막 안으로 숙이고 막 그러면 리더십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지만 남자라고도 할 수 있는 거. 둘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쪽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마음들이 하나를 인정해야 하나를 나머지를 인정할 수 있지. 하나 인정 안 하면 나머지도 인정 못해. 그래서 늘 괴로운 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인정 못해서. 사실은 그래서 핵심은 뭐야? 약자 수치 인정하는 거야. 약자. 어떤 마음을 봐도 인정을 못하는 마음. 그게 약자야. 강자는 뭐예요? 인정이 된 게 강자야. 그 약자 마음 인정해서 남자라고 해도 오케이. 여자라고 해도 오케이. 창녀라고 해도 오케이. 성녀라고 해도 오케이. 성모 마리아 같아요. 창녀라고 할 때 화내지만 여러분 보고 누가 성모 마리아 같다면 여러분 인정돼? 안 돼. 수치 올라오면서 내가 무슨 이러지. 그럼 어느 쪽도 못 쓰는 거야. 그 약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인정할 수 없잖아. 이것도 저것도.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인생에서. 부자가 되려면 마음으로 내가 부자라고 인정이 돼야 되지. 안 되잖아. 부자가. 응? 근데 또 가난뱅이도 인정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서 막 엉망진창인 거야. 어떤 조각을 할 때 여러분 생각해봐. 딱 그 말을 그려. 말. 말을 조각해야지.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초실감 말이 돼야 되거든. 응? 부자를 그 만들자. 그럼 부자로 딱 조각을 해야 되는데 부자를 인정 못하니까 가난뱅이로 갔다가 부자로 갔다가 말이 됐다가 소가 됐다가 인생이 뭐가 나오겠어. 이 인생이라는 화면은 얘 마음을 한 마음을 딱 가지고 계속 관조를 해야 그게 만들어져요. 그 작품이 나랑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내 인생에서 돈이라든가 다른 이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다 만들어지는데 내가 약자를 인정하기만 하면 내 속에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어. 여러분 무의식 속에 본래가 이미 그림을 그려놨다고 영채님이. 내가 약자만 인정해서 나한테 주신 그 마음만 다 인정하면 멋있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하나도 인정을 안 해줘. 그 약자가 뜨면서 약자 인정 안 할래다가 다 잃는 거야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벌벌벌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가 자기인데 거지부터 대통령까지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다 그게 있는데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주니까 이 마음 저 마음 어떤 마음도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건 인생이 엉망이야. 그림이 개판이야. 여러분의 작품이야. 여러분 인정 안 해서 죽지를 못해갖고 그 약자가 자기라는 걸 자존심이 상한다. 머리가 나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이 그래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마음 없는 인간 있으면 데려와봐. 저기 아무리 높은 위정이 미국 대통령인데 데려와봐. 안 무서운가? 응? 그렇게 잘났다고 트럼프 가기 그렇게 뭐 강성이라고 해야 미국 총기 규제도 하나 못했잖아. 그렇게 날마다 쏴주기 위한데 그거 왜 못해? 거기 총기 무역상들이 얼마나 강성이에요. 정치권을 휘두르는데 다 두려워. 수치당할까봐 빼앗길까봐 죽임당할까봐. 그런 말도 있잖아. 케네디가 암살된 게 그거 규제하려고 해서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세상이야. 벌벌 떨지 다. 그런 자기가 약자가 있는데 죽음 앞에 공포 없는 인간 나와보라 그래. 죽음 앞에 깨닫기 전에 죽음 앞에 공포 없는 인간. 머리에 총들이 되면 제 아무리 똑똑하고 돈 많고 잘난 인간도 다 굽히게 돼 있어. 여러분이 안 굽힌 건 안 두려워서 그래. 눈을 똑바로 뜨고 약자 아니거든요. 나 잘났거든요. 이러는 건 덜 당했다고 고통을. 입에다가 총탁 총구 넣고서 그러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살려주세요 이러지. 고통을 자초하는 거야. 그냥 한 대 쳐맞을 때 아우 나 약자예요. 아우 두려워 이러면 되는데 대가리 딱 치고 아니거든? 응 어떻게 돼? 그냥 아구통이 돌릴 정도로 맞아. 그래도 인정 안 해? 그럼 발로 밟어. 그래도 인정 안 해? 개패듯이 패서 죽기 직전까지 가. 그래도 인정 안 해? 죽여. 그냥 그게 원리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하는 게 아니야. 신성은 원리야. 우주의 원리 자체라 거기에는 인간의 사감이 들어가지 않아. 사감이 들어가면 이 세상이 죽는 놈 없을걸? 다 불쌍하다고 살려달라고 신께 기도하면 다 안 죽을겨 아마. 우주 지구는 터져 죽겠지 인구로. 하지만 아무리 신께 기도하고 그래도 데려갈 사람 데려가잖아. 그렇게 잔인한 게 또 사랑이고 그게 때문에 우주의 질서가 유지되고 그게 신성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죽음 앞에 공포 없는 아기가 있어? 다 있잖아. 죽을까 봐 항상 벌벌 떨면서 그게 약자 아니야. 그 약자의 수치를 어떤 마음도 인정을 못해. 수치당할까 봐. 수치가 에고 입장에서는 죽음이거든. 수치당할 때 죽는 거거든요. 그걸 인정 안 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더 고통당하는 거야. 저같이 고집부리는 애고도 여기 올 때 키 163에 38kg였잖아. 거의 두드려 맞아서 아무것도 없어. 돈도 뭐 빚만 있고 남편한테도 버림받고 자식도 없고 막 아무것도 없는 그 불쌍한 여자가 되니까 그때서 죽은 거예요. 이게 합천이 씨 애고는 있잖아. 정말 아 잔인하게 지독해. 그래서 고통을 무지무지 받아야 죽지 웬만큼 받아서는 안 죽는 거야. 인정했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그래도 난 이게 괜찮지. 나 이 정도는 살만하지. 계속 그래요. 잘 나갈 때 여기 와서 공부 못해. 왜? 자기 약자 인정 안 하거든. 잘 나갈 때 지가 제일 잘난 것 같아. 오만 방자에서. 그러다 어느 날 거꾸러지지. 거꾸러져야 이 공부를 해.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봐. 힘들 때 꼭 헤라 엄마 생각나잖아. 편안하고 즐거울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아이들이 골목에서 막 지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 때는 엄마 생각이 안 나. 한 대 처맞거나 넘어지면 엄마 이러고 오지. 응? 그런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엄마고 사실 영채님이야. 그래서 좀 인정해. 처맞고 아프고 두려운 약자라는 거.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못하고. 마음도 하나 인정 못해서 그렇다는 거야. 인정. 근데 그거 인정 안 하려고 그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가 그거 인정 안 하려고 제일 많이 쓴 게 뭔지 알아요? 집착. 물고 늘어져. 그리고 그 집착 인정 안 하려고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날마다 미워해. 그게 개미움이 그래. 남편을 계속 미워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집착을 보기 싫으니까 남편한테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면 어떻게 돼요? 너무 수치스럽잖아 집착하는 게. 그치?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벌벌 떠는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계속 미움을 올려. 수치스러운 그 애고가 자기 그 집착하는 내가 수치스러워서 계속 미움 올리면서 나한테 상담할 때 이래. 혜라님 난 남편한테 집착 안 하거든요. 꼴보기 싫어. 죽이고 싶어. 그게 집착이야. 그래도 못 알아들어. 사랑과 미움이 똑같은 건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사랑하면 가만히 있어. 왜 그걸 자꾸 표현하고 뭘 해주려고 그러고 왜 그래?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 인정 안 하고 그 두려워하는 애고가 살기로 나 좀... 나 보호해줘. 나 사랑 좀 해줘. 나 무서워. 이러고 있는 거야. 마음의 에너지는.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수치스러우니까 엄마가 해줄게. 여보 내가 다 해줄게. 나 이렇게 괜찮은 여자 맞지?
나 괜찮은 남편 맞지? 나 엄마의 아들 맞지? 하면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느끼는 거 에너지니까 괴로운 거지. 미움도 똑같아요. 누굴 미워하는 건 그거가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 사랑보다. 그렇게 집요하고 끈질기게 미워할 수 있는 건 정말 그렇잖아?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미워하는 아기는 너무 진하게 사랑하는 거야. 너무 집착하는 거야. 나를 의지하고 막.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게 수치스러우니까, 사랑이 수치스러우니까 미움을 선택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그리고 미움을 쓰면은 내가 집착 안 하는 것 같거든. 내가 그 사람한테 의지 안 하는 것 같아. 막 버릴 수. 근데 막상 이혼할 때 돼봐라? 어떨하게 그러더라고. 평생을 남편을 미워했는데 남편이 딴 여자 생겼다고 하니까 이런 마음이 올려. 네가 감히 나를 두고 딴 여자를 사랑해? 아니 지가 평생 미워했잖아. 그리고 도저히 못하겠다는 마음이 올라왔대. 그리고 절대로 처음에는 복수심으로 절대 이혼 안 해줘. 근데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너무 두려워하더래. 그 남편한테 버림받는 걸. 그래서 평생 그 미움이 가짜였구나. 이 너 없으면 못 살아 이 마음, 집착하는 내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이거 들킬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미움 썼구나. 이걸 아는 거야. 미움 쓰는 거야. 자기 집착 안 들키려고. 그 집착은 뭐를 안 들키려고 집착해? 두려워 벌벌 떠는 나, 약자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이거를 인정 안 하고 안 들키려고. 들킨 다음에도 인정하는 줄 알아? 얼마나 지독한 줄 알아? 내가 아주 지긋지긋해, 애고가 아주 그냥. 그걸 들켰으면 이번에 순순히 인정하겠지 했어 내가. 그럼 모든 가정을 봐왔을 거 아니에요. 이 아기가 요거 인정시키고 그 다음에 요거 인정시키고 요거. 그래서 마지막에 두렵잖아. 내 두려움만 딱 느낀 다음에 또 확 버려. 인정을 안 해. 고집 부려 계속. 열등한 걸 알겠는데요. 아는 것 같아요. 입으로만 안다. 나 입으로 안다고 얘기하는 거 안 믿어. 마음에서는 계속 두려움이 올라오잖아. 그 열등한 사람이 나라고, 열등한 여자 남자가 나라고. 그렇게 집착하고 누구 없이 못 사는 그 내가 나라고 인정은 싫잖아. 심지어 뭐에도 집착하는 줄 알아. 여러분 집착 종류 다양해. 사람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야. 폭시 거식 있는 아기들 있지? 사람한테 집착하는 게 너무 수치스러우면 이제 음식에 집착해. 먹어대. 그랬다가 또 안 먹어. 안 먹는 건 집착을 버려버린 거야. 안 먹는 데 집착하지 또. 그러다 먹는 데 집착하고. 섹스에 집착하고. 물건에 집착해서. 물건 막 사드리기도 하고. 쓰레기에 집착해서 쓰레기 다 모으는 아줌마 못 봤어요? 온 집안이 쓰레기장. 애완견에 집착해서 유기견 다 갖다가 모으는 집착녀도 있고. 어떤 아기는 보니까 주전자에 집착해서 온갖 주전자를 다 모은 아기? TV에 보니까? 대부분 돈이나 통장에 집착을 많이 하죠. 집착을 얻다 반드시 쓰게 돼 있어. 여러분이. 왜? 그 집착하는 애가 누구야? 그거 없이는 자기 혼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에고는 혼자서 존재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에고가 다 죽으면 그때 비로소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는 본성, 그렇죠? 혼자 딱 있는 거야. 근데 에고는 어디 갔다 딱 이렇게 의존을 안 하면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의존하지 않아요. 나는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그거야말로 순생 거짓말이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숨이 죽어도, 여러분이 죽어도 그 집착이 센 아기는 죽어서도 조상이 와 있는 거야. 여러분한테. 천도제일 그래서 지내는 거 아니야. 죽어서도 못 끊어. 내 육신이 사라져도 엄마, 아빠, 자식한테 막 꿈에 나타나고, 응? 꿈에 나타나서 파란 만두 막 빚어서 먹이고 막 이러잖아. 그 정도로 즐겨운 거야. 그래서 조상이 그 못다한 집착을 내가 그 어부를 받아서 내가 또 청산해야 되는 거야. 그 정도로 지금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지겨운 건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인정을 어차피 안 하면 자기만 고생해. 계속 당하거든. 계속 고통을 줘. 인정할 때까지. 네가 아무것도 못하지? 이 바보야. 이러는데 계속 인정 안 해봐. 사건이 계속 생겨. 이해됩니까 여러분? 네. 약자 인정해야 되겠죠? 네. 약자를 인정하려고 할 때 자존심 상해. 그게 교만이야. 자기가 그러면 약자가 아니고 강자라고 우기고 있는 거잖아. 강자는 딱 신성밖에 없는 거예요. 신성이 강자야. 영체님이 강자야. 나머지 모든 에고는 그 사람이 엄청난 권력과 돈이 있어도 약자인 거예요. 마음을 인정을 못하거든. 모든 마음을 다 인정할 때 본성 자리에 들어가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약자인가 강자인가는 여러분이 센 척해서 강자고, 여러분이 열등히 인정 안 해서 강자고, 그게 아니야. 마음을 인정을 안 하고 고집부리는 에고일수록 약자고 미움이에요. 약자는 미움만 쓰게 돼 있어. 인정 안 하니까. 인정 안 하면 집착이 얼마나 세겠어. 그치?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약자 인정 안 하면 그 약자가 살아남을 얼마나 집착하겠어. 근데 그 집착이 너무 세면 그게 수치스럽거든. 저 사람 없이 내가 못 산다고 인정하는 게. 그러니까 개미움을 쓰면서 집착을 해요. 개미움을 쓰면서. 사랑을 쓰면서 집착하는 건 차라리 나. 엄청 미워하면서 집요하게. 집착. 자기가 의존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미움이라도 써서 뭔가 미움이라도 쓰고 그 사람을 집중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게 에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동영상 보면 되게 웃긴 거 있어요. 브이로그나 동영상. 올라가면 그게 30분이나 1시간짜리면 30분, 1시간 지나고 나서 싫어요가 눌러져야 되지. 올라간 지 몇 초 만에 싫어요가 눌러지는 건 뭐야. 알마다 보고 있는 거야. 계속 눌렀고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너무나 집착 안 하는 거야. 죽기 싫어서 그 미움이 계속 있다. 미움을 써야 살아남는 거야.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개미움이 돼. 약자가 클수록 미움이야. 엄청난 미움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근데 미움인 줄도 몰라. 그 집착이 미움이란 걸 모르니까. 상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리고 그걸 집착하면서 두려움, 약자를 인정 안 하니까 약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하나도 안 돼. 전부 방해하지, 그 집착이. 마음을 인정 안 하니까. 마음을 인정해야 그 마음이 일을 해. 그 마음을 인정해줘. 부자 마음을 인정해줘야 걔가 막 나를 부자를 만들어주는데 걔를 인정 못해줘. 가난한 것도 인정 못해줘.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것도 안 돼. 가난한 걸 인정하는 순간 부자도 인정이 되거든요. 가난한 마음 인정하는 순간 부자 마음도 인정되고 부자 마음 인정하는 순간 가난한 마음 인정돼. 음양이 하나니까. 그러는 순간 편안해요. 가난해도 깨달은 사람 편안해. 부자라도 편안해. 하지만 깨닫지 않으면 부자면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내 돈 뺏길까 봐 두렵고 날마다 잠이 안 와. 이거 관리하느냐고. 가난하면 가난해서 수치당할까 봐 잠이 안 와.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음의 괴로움을 겪어. 약자는 마음의 괴로움이 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동영상 어디에 댓글 단 아기가 자기는 너무 벌벌 떠는 약자래. 사람 눈을 보고 얘기할 수도 없고 두렵지만 자기는 행복하대. 그게 얼마나 이상한 말인지를 모르고 있어. 두려움에 벌벌 뜨는데 어떻게 행복해? 어? 아이의 마음을 모르는 아기죠. 싹 다 버리는 아기지. 두려워 벌벌 떠는 자기를. 그리고 돈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거 조금 한다고 그냥 행복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괴로움이 없어야 강자잖아. 근데 그 괴로움 어디서 유발되느냐? 여러분의 약자가 일으켜. 그 약자를 갖고 있으면 계속 그것 때문에 공격당하고 괴로움 일으키는 줄 모르고 그걸 죽이라고 인정하라고 인정하는 게 죽는 거라고 그러면 죽어도 인정 안 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어. 그럼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걔를 죽여. 죽여버리면 편안해져요. 내가 그런 방식으로 오고 나는 이걸 어디서 듣거나 뭐 배워서 한 게 아니잖아. 내 몸으로 내가 가리키면서 내 마음을 인정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안 하는 거야. 그때 필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믿음과 용기. 믿어야 돼요. 내 말을. 그 다음에 용감해야 돼. 그냥 수치당할 각오를 해야 돼. 창녀도 되고 도둑놈의 새끼도 되고 거지도 되고 그냥 확 인정해버려. 약자로 밑으로 떨어져서 사람들이 돌 던지면 그래 받아. 딱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확.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엄마 아빠의 기대와 집착만 없었으면 세상적으로 엄청 출세했을 거야. 굉장히.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전국 모의고사 보면 항상 10위 안에 들고 항상 그 도에서 탑이었으니까 저희 아빠가 맨날 그랬어요. 우리 딸은 서울법대 보내서 뭐 여자 검찰총장 시킨다고. 아우 안 그러길 얼마나 잘했어. 저 애고의 세상에 얼마나 죽을 지경의 약자가 됐겠어요. 돗닦기를 너무 잘한 거지. 감사하지. 그치만 엄청 고통스러웠지. 그 집착, 기대, 그 살기가. 그게 다 엄마, 아빠 돌아가시니까 다 벗어지고 나니까. 뭐, 그때 뭔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엄마 돌아가시니까 되게 슬프고 아프고 허전한데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막 그 모든 게 그냥 자유로워진 느낌? 그러니까 내 멋대로 막 도두 닦고 막 나를 막 던져서 죽일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그걸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그게 또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애고들이 많아요. 내가 누굴 도와줘야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앞길을 막는다는 거를 여러분은 추워도 모르지, 애고는. 그래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자기는 자기대로 고생하고 상대는 상대대로 고생하는 거야. 상대한테 이렇게 매달려서 의지하는 것도 집착이지만 상대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도 집착이야.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고가 뭘 도와준다고 도와줄 수 있겠어? 아무것도 못 도와줘. 그래서 그걸 보여주느냐고 본래가 네가 아무것도 못 도와주는 걸 보여주느냐고 자식도 망가뜨리고 가족도 망가뜨려 막 일부러 그걸 인정하라고. 그럼 이 애고는 펄펄 뛰면서 이상하네? 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다 해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래.
자기가 다 해주고 열심히 노력하고 누구를 위해서 뭐라 누구를 위해서 제발 살지 마세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 자기만 봐. 자기 그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없는 벌벌 떠는 나 약자 인정하면서 자기 인생만 살아요. 애쓰면서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할 때는 하지 마 차라리. 그건 살기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도 도움 안 되고 나 내 약자를 인정 못하고 내가 내 열등이 인정 못하게 돼요. 그리고 아무 보답도 없어. 자식을 막 그 자식만 보고 키웠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큰 다음에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해 봐요. 자식한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럼 자식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 알지? 누가 그렇게 키우라고 했냐고. 누가 해달랬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좋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야. 근데 그거조차도 왜곡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거든 자꾸. 굉장히 왜곡돼 있어요. 자기 인생을 다 버린 아기는 하고 싶다고 생각해요. 자기 인생을 안 살고 남의 인생에만 개입해서 도와주고 남한테 의존하고 집착하고 살던 아기들은 내 인생 사는 걸 몰라.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먹고 싶고 심지어 어떤 아기 그 말 하더라고요. 60이 넘은 아기가 이래. 혜라님 내가 깜짝 놀라서 마음 공부하고. 왜요? 그랬더니 수행하고 나서 처음으로 자기 주장이란 걸 해봤대요. 오늘 저녁에 외식은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다 했대. 항상 가족들 위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좋다. 이제 엄마가 먹고 싶은 거. 당신이 먹고 싶은 거 먹는다. 그래 뭐 먹고 싶어 했는데 먹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더래. 즉 먹고 싶은 게 뭔지 모르더래.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당신이 먹고 싶은 거 먹어. 난 그걸 좋아.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너무 버린 거야 자기를. 그때 불행해요. 왜냐하면 그 하버드대에서 조사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50인인데 행복한 50인이에요. 막 힘들고 괴롭게 성공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50인을 추적조사했어.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이제 그 조사한 교수는 이렇게 생각했대. 엄청 헌신하고 자식을 위해서 다 바쳐주고 이런 부모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다른 결과가 나왔대. 부모가 그냥 사회적으로 되게 활동하면서 자기 인생을 신나게 사는 사람들이더래 다. 그래서 어쩌다 시간이 나서 가족 그 자식과는 어쩌다 시간을 보내주는데 미안해서 그때 사랑주려고 노력하고 자식이 와서 엄마한테 얘기하면 그때 들어줄 수 있는 부모. 시간이 없고 되게 자기 인생을 재밌고 그렇게 사는 부모들한테 그런 자식이 낳았다 이 말이에요. 자식한테 이렇게 입으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산 그대로 살아 자식은. 부모가 애쓰면서 살면 자식도 책임감으로 애쓰면서 살고 부모가 행복하게 신나게 살면 자식도 그렇게 살고 부모가 남을 책임지면서 죽을 지경으로 고생하고 살면 자기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내 인생을 살아야 돼. 여기서 자유롭게 내 인생을 살 때 또 집착하는 게 여러분이 제일 많이 집착하는 게 있어요. 남의 이목에 집착해요. 남한테 사랑받고 인정받는 거에 집착해서 자기는 미대를 가고 싶어. 근데 사람들이 다 점수가 되니까 너 의대 가지 그 점수 갖고 왜 미대 가니. 제 친구가 그랬어요. 걔가 겁도 많고 정말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애인데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 근데 점수가 엄청 높게 나온 거야. 근데 얘는 미대를 가고 싶었어. 근데 온 가족이 막 좋아하면서 야 너 점수 높게 나면 너 의대도 갈 수 있다 막 이러면서 이러니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의대를 갔어요. 그게 자기 인생을 안 사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점수가 미대 가면은 점수가 낮은데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을까 봐 의대를 갔어요. 끝내 의사 못 됐어. 왜? 갔는데 이미 수술실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거기는 어떻게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응급실에 간 거야. 이제 인턴 레지던트는 응급실이고 중환자실이고 들어가거든. 응급실에 가봐요 여러분 어떤 환자 오나. 교통사고 나면 내장이 다 터져 있고 막 얼굴이 다 뭉개지고 이런 환자 온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응급실에 의사가 도망가 버려. 그러면 간호사들이 의사 선생님 찾는데 얘는 도망가 버려. 몇 번을 그런 다음에 징계 먹고 결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뭐 막 계속 구토를 해. 환자를 치료하면서 계속 으악 이래. 의사가 그 어떻게 의사를 해. 근데 애가 그냥 취직하고 그냥 접어버렸어요. 못 가는 거야. 자기 길이 아닌 거를 자기 마음이 끄는 대로 가야 되는데 마음이 끄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돈에 집착해서 돈 벌려고 해. 돈에 집착해서 그리고 남의 인정과 사랑에 집착해서 그 길로 가. 그러니까 행복해지지 않는 거야. 자기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약자가 강한 애고는 집착으로 살죠. 그러니까 불행해.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 남의 눈치 보고 돈이나 쳐다보면서 나 이 정도면 행복한 거야 이렇게 위안하고. 약자를 인정해야 돼요.